괜찮으세요? 갑시다. 여기서 잘 지켜봐. 알겠습니다. 마약은 안 하실 거고 발레리기야 뭐 요즘 다 있는 거니까. 갑자기 저렇게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내가. 여기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만 와요. 심판은 됐고. 자, 상금 1,000,000원. 나머지는 수술 끝나고. 사장님, 100만 원만 더 주세요. 저 멀쩡한 생장기를 꺼내는 억울한 면이... 아니, 저를 생각해서라도 좀... 100만 원만 더 주세요. 수술 끝나고 신선도를 한번 봅시다. 잔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돈만 받고 튀면 콩팥 하나로 안 끝납니다. 콩팥은 두 개인데 그쪽 목숨은 하나, 저쪽 목숨도 하나. 밥 잘 챙겨 먹고 하루 한 시간씩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만나자.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좀 부탁드려요. 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드시면 네. 말씀하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형님. 잠깐만, 놓고 말로 하라. 아이. 감히 나한테 뺑기를 쳐? 어? 야, 이 새끼. 오늘 오장육부 해체하자. 뭘 해체? 오장육부. 오장육부 몰라?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 여기. 대장, 소장, 위, 쓸개, 삼초, 방광. 돈 되는 건 팔고 나머진 버린다고. 끌고 와. 아, 잠깐만. 야, 니들 뭐 실수하는 거야? 놓고 이야기해. 어? 실석형해. 아씨, 진영사. 아,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게? 경찰이 사기꾼 잡으라지, 짜시가. 김석훈, 상습 사기죄로 체포한다. 뭐야? 아, 여기도 이놈한테 사기당했어요? 아, 잘됐네. 그거 같이 서러 갑시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고인이라니? 범죄자야, 범죄자! 아, 좀 전에 나한테 오장육부 꺼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협박?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 당할 뻔했는데 형사님 오셔가지고 안 당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아, 가자. 야! 맨날 한 발짝씩 늦더니만 오늘은 딱 맞춰 왔어. 아,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저놈들이 수혁이 엄마한테 장기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자 진짜 어떻게 온 거야, 여기는? 이종아 씨가 전화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네.
박사님 찾아서 말씀하신 곳에 넣어놨어요. 네네.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네. 대체 어떤 놈들이 남의 통장으로 도둑질을 해? 수상한데. 쉐어 그랬으면 쉐어를 해야지.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두 사람하고 쉐어 못해요.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라 검사 양반이 그랬다니까요. 그놈들이 내 돈으로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 검사 양반이 사기꾼이라고요. 아니, 검사가 왜 사기를 쳐? 아니 그 검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지가 검사라고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이고 그놈 언제 온대요? 응? 어르신한테 돈 찾아놓으라고 한 사람. 내가 그 인간 확 잡아가지고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금방 온대요. 아이고, 똘마니를 보냈으면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방금 튀었는데. 누구? 방금 나간 사람? 아이씨.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요. 보이스피싱. 어? 경찰? 아유. 아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경찰서죠? 여기 풍인사거리인데 보이스피싱 범이 있어요? 아, 과일 주스 파는데. 에? 보이스피싱 범! 누구 잡아요! 보이스피싱 범! 저쪽으로 왔어요. 야, 봤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너 못 잡으면 내 머리 깎는다. 이상하고 수상하고 깨름직한 놈.
내가 잡았잖아. 그래서 내일 용감한 시민상도 받는 거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기. 오빠 오빠! 아저씨 아저씨! 빨리 뉴스 가봐주세요. 빨리! 응? 나 이거 안 돼. 저거 얼마 중요한 장면. 오늘날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나잖아 저거! 시민상을 여기 언제 찍었어? 코딱지만 했어. 난 모르고 딱 누군지. 뭘 몰라. 잘 보이는데. 누가 봐도 딱 난데. 자 봐봐. 아 잘 뛰네.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아니, 드라마는 잘도 보면서. SNS에 놀랐어. 보이스피싱범 잡은 장발의 조각상. 와, 대박. 조회수 장난 아니야? 아 오빠 이 정도면 왜 인터뷰 안 했어? 아, 뭐 인터뷰는 뭐 혼자 하니? 어? 누가 하자고 해야지 하는 거지. 하여간 기자들 분재야. 어? 시민 영웅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꼭 저 동영상을 그 복사해가지고 그냥 기사를 그냥. 어? 왜 이렇게 일을 쉽게 하는지 몰라. 나도 라면 먹어야지. 너 저녁 안 먹었어? 응. 잘 먹네. 내일 가게 비울 거라서 목록 정리 좀 하느라. 아니 전당포는 왜 비워? 왜 그래? 응? 어디 가려고? 집에요. 우리 아빠 나 공무원 때려친 것 때문에 아직도 잔소리하거든요. 시집을 가던가 아니면 시험 봐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내려오라고. 이번에 단판을 짓고 올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오빠 같이 갈래? 어? 이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하고. 야 됐고 아빠 말씀 잘 들어.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오빠도 따박따박 월세 좀 내지. 응? 뭐야?